아, 이 국장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네. 뭐 심화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면전 상태로 들어간 것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불신과 반목이 최근에 폭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불을 붙인 게 김대남 녹취록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웬만하면 제가 안 들으려고 했는데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지금 녹취록을 벌써 세 번째죠.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과 함께 이번에 세 번째 녹취록이 나오는데 이 녹취록은 김대남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건데 언제? 전대 과정에서. 예. 전대 과정에서 김대남은 어디에 있었나? 나경원 캠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그 알죠? 옛날에. 어떻게 이런 사람 보고. 예, 예. 김건희 여사 9시간 뭐 통화를 했다는 바로 그 사람하고 계속 통화를 하는 그런 녹취록입니다. 내용인즉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한동훈과 관련돼서 네거티브 자료를 줄 테니 그거를 보도해달라. 그 내용은 옛날에 한동훈 비대위원 시절에 여의도 연구원이 한동훈을 위해서 한동훈의 대권을 위해서 마치 그 여론 조사를 실시했으므로 이게 횡령이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한동훈의 자녀들을 건드려 달라. 아, 자녀까지. 예, 예. 야. 자녀들을 건드려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을 지금 비난을 하면 한동훈을 주저앉히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다시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전대 과정에서 네.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거티브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건 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이화정이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이명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 어설에. 그렇죠. 어? 지금 나라를 흔들어 놓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 뭐 9시간과 10시간 그 반문도 있죠. 최근에 최재형 목사 그것도 이명수가 서울소리에서 만들어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디올백 사건이 그렇죠.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 있었던 선임행정관 선임행정관 이제 비서관 직무 대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소통비서관 당시에 이런 사람이 네. 만나가지고 네. 무슨 5시간을 통화를 했다면서요. 네네. 뭐 시간은 좀 한 1년 정도 합쳐서. 됩니다만 다 합치면 대통령실에서 돌아가는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결정적인 게 전대 때 네. 한동훈을 우리 속된 말로 조져라 그 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선거판에서 사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네거티브 자료를 주고 언론 매체한테 아 이거 좀 해줘. 그러니까 사실 메이저 언론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예. 아주 그런 좀 뭐랄까요 급이 낮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공작 수준의 뭐 보도들 연결돼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은 아 말씀하셨듯이 이미 이 정권을 흔들어놨던 어떤 특정 매체를 이용을 하려고 했다. 그 매체에 아이고 김건희와 다시 연결될 수 있어 이것만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갖고 특정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한 네거티브를 정보를 주고 그것을 보도하게 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네네. 대통령실에 들어가갖고 그렇게 휘젓고 다녔던 거.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김대남은 제가 이미 2022년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2022년에 언제 알았느냐? 지자체 선거.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벌어졌던 지자체 선거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어디에 나왔느냐? 강남구청장 선거에 나왔어요. 경선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그랬군요. 그때 당시에 사실 듣보잡이잖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듣보잡이죠. 예,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 이 지자체 선거 중에 기초단체 중에 국민의힘에서 첫 번째 손가락이 강남구청장. 그렇죠. 뭐 이은재가 그때 국회의원 몇 선을 했던 사람인데 가갖고 나 달라 그러고 혈서 쓰고 난리를 치셨던 사람 아닙니까? 바로 강남구청장 선거였거든요. 그때 듣보잡인 사람이 예비후보를 냈는데 갑자기 제가 소문에 유력하다는 거예요.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아 그 사람이 뭔데 그랬더니 뭐 윤 대통령 쪽
캠프에서 너무 열심히 일했고 윤 대통령이 참 미는 사람이다. 아끼는 사람이다. 민주당이거나 아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말이 돼? 했는데 물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안 된 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대통령실로 가요. 어디로? 선임행정관. 그러니까 아무 경력도 없는 토목 뭐 연대 토목공학과라고 갖고 건설회사에서 오래 일을 했더구만요. 자료를 봤더니 재개발 뭐 재건축 어떤 사람 시행사.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있었던 건 잠깐 있고 자기가 사업을 했던 실제로 시행 사업을 했던 사람. 아 그렇고 개발업자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김만배 같은 이런 사람이 구청장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청의 그 개발 그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갑니다. 갔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릉 사람이에요. 그럼 권성동이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권성동은 이 사람을 대통령실에 집어넣진 않았어요. 아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신지호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누군가 부탁을 했더래요. 이 그러니까 사람이 팬클럽에. 윤공정포럼이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 윤진식 전 장관 네. 국회의원도 했죠. 네. 그 사람이 만든 그 윤공정 포럼에서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했던 모양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신조 당신은 정무실장 아닙니까? 네네. 캠프에 네네. 연락해갖고 이런 사람이 있어갖고 이 좀 팬클럽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쪽에 있으면 서로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네네. 신조가 당시 강순규한테 소개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조직본부 부본부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 신지호는 정무 쪽이었고 네. 그다음에 강순규가 조직 쪽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많이 아니까 이런 그런 팬클럽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신지호한테 부탁을 받아서 신지호가 패스를 했고 거기서 강순규를 만나서 나중에 강순규 시민 사회 수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같이 따라 들어 같이 따라 들어갔다. 이건데 권성동은 그때 신지호 증언에 의하면 네가 여기 어떻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즉 두 가지 그러네. 정보가 있죠. 하나는 권성동은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왜? 같이 강릉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근데 권성동이 꽂아놓은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윤진식 그 장관이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강릉 쪽 무엇인가 윤 대통령과 친한 쪽에서 이 사람을 관리해달라라고 밀어붙인 게 아니냐. 윤진식 전 장관은 지금 무역협회장으로 또 딱 가서 따뜻한 자리로 갔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SNS도 글을 썼습니다만은 감찰을 지금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결국은 네. 용사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어요. 선전포고. 그렇죠. 배우를 지금 밝혀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는 뭐 당이 배우일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죠.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나온 뒤의 얘기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꼬드겠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수한 의원이 나서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 나경원 캠프에 있던 사람이니까 나경원 쪽에 물어봐라. 그 한동훈 주저앉힐 그 나경원 쪽을 지금 하려고 한 사람 아니냐라고 하니까 나경원이 또 화가 났습니다. 나랑 전혀 관계도 없다. 그냥 뭐 그런 거일 뿐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나경원 의원하고 관련이 많이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승규가 또 뭐 데리고 왔을 수도 있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대요. 대통령실에서도 선임행정관이라고 사실 내리 꽂아서 왔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사람들 오면 안내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대통령 시계 주고 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뭐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네. 뭐 일부 유튜버 관련한 사람들 있잖아요. 시민소통 비서관실에서 그렇죠. 예, 네. 유튜버 네. 우파 뭐 좌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감찰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결과적으로는 그 배후를 추적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까지 지금 하겠다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네. 왜 이렇게 자꾸 우리를 의심해 가지고 이 당정간 불화를 부추기냐 예, 예. 지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이 사람은 나가서 한 발언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한 발언도 아니고 나가서 어떤 캠프에서 했던 발언이고 대통령실도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그 감사해서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죠.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자기랑 관련도 없는데 이런 식의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이 로열티도 없이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어떤 특정 매체에 이야기한다? 특정도 일반 무슨 보수 매체도 아니고 네. 가장 윤석열 정권을 공경에 빠뜨린 그 당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흘렸다는 것은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나갔다 하더라도 대통령. 그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은 뭐를 했으며 그때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 정도의 인적 퀄리티를 판단하지 못한 거 같잖아요. 이런 네. 사람은 어떻게 선임행정관이라는 또 시민사회의 소통 수석실에 이렇게 판단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이 문제는 굉장히 사실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현재에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정을 해갖고 지금 대통령실의 기강을 잡아야 된다. 네. 이거 남의 일처럼 아이고 이거 왜 판을 크게 벌려? 이게 아니라 판을 크게 벌려야 되죠.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엄중하게 현재 기강을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고발하라고 해야 돼요. 그럼 민정수석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대통령실 그런 거 한다고 민정수석실 맞는 거 아닙니까? 여론을 청취한다는데 여론을 무슨 청취를 해갖고 대통령한테 제대로 건의가 됐으면 지금 이 지지율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실부터 빨리 폐지를 하고 네. 특별감찰관이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대통령실이 네 번이나 똑같은 사람한테 당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아마 뭐. 정말 보수 우파 쪽에서는 지금 다 가슴들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죠. 저는 어느 한쪽에 어떤 그 편을 들려는 건 아니지만 편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건 이거거든요. 만찬 이런 오찬 뭐 조찬 이게 아니라 밥을 달라는 게 아니라 답을 달라. 즉 지금 국정감사도 중요하지만 의료 대란도 빨리 풀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로부터 출발되는 모든 어떤 전국의 꼬임 뭐 예. 완전히 꼬여버렸잖아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달라. 그럼 만나서 할 얘기는 사실 다 알아요. 국민도 알고 한동훈 대표가 굳이 안 만나도 돼요.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 답을 주면 답을 돼. 예, 예. 그런데 답을 안 주고 네. 한동훈 패싱해버리고 만찬만 하고 또 만찬을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간사들을 불러서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4.1날 표단속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결국은 따져보면은 한동훈으로 이제 상대하기가 싫어. 나 추경호하고 상대할 거야, 당은. 그 얘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듯이 와 완전히 갈라졌다. 라고 제가 바라볼 수는 없고요. 3년 동안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언제나 다 시기를 놓치고 다 끝났는데 그 후에 아이고 뭐 좀 사과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 수습합시다. 이렇게 해요. 적기를 언제나 놓치는데 적기를 놓친 다음에 움직이거든요. 이건 무슨 뜻? 아마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글부글부글 소리가 나오면 대통령 아마 만난다 어쩐다 하고 수습을 하러 나올 겁니다. 다만 그건 시기를 이미 놓쳐도 한참 놓친 다음에 왜냐하면 근데 왜 이런 전망을 하느냐 매번 그래왔거든요. 매번 그래왔죠. 표 계산 전혀 못해요. 표를 계산할 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부산 엑스포도 표 계산 못한 거 아닙니까? 네. 그 간단한 그 표 계산을 못해서 이렇게 그때도 뒤늦게 개망신 당했죠. 망신을 당했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표 계산 못했어요. 뭐 강서구청장부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강서구청장 표 계산 못했어요. 그런데 표 계산 못하고 난 다음에 언제나 아이고 국민들의 뜻이 이렇군요. 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동을 해야죠. 행동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192석을 뭐 이렇게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금 뭐 거의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하고 쌍두마차가 정면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네. 이래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네. 그 참모라는 사람 뭐 저 미치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쪽에 있었던 그 귀중한 자료들을 다 저한테 넘겨줘갖고 먹잇감을 던져준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김대남이만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제 관계자 발로 아이고 한동훈 대표가 왜 저러냐 저러냐 당이 왜 저러느냐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대변인이 나서라. 난 대변인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정 누군데 여성 대변인인데 나와야 될 때 나오질 않아요. 네. 그리고 비난할 때만 나옵니다. 꼭 뭘 비판하거나 비난할 아니, 때만. 아니 대변인도 이게 대변인 할 만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솔직한 얘기가 네. 우리 다 아는 사람이지만. 예, 예. 거기다 홍보수석은 또 뭐 하는 건지. 이동훈 홍보수석에 대한 그거, 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홍보수석이 나오질 않아요. 옛날에 대통령실 관계자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예. 홍보수석 고위 관계자 그럼 비서실장이에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아느냐? 이 사람들이 평소에 실명으로 할 말 다 하거든요. 예, 하루에 두 번씩 브리핑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 브리핑은 실명으로 나가더라도 백그라운드 브리핑 할 때는 아, 관계자 말로 하자. 이렇게 암묵적으로 합의가 있어서 관계자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명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관계자 누군지 몰라요. 뭐 제가 알기에는 김건희 라인 누구누구누구도 관계자 발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도대체 중구 난방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김대남 같은 자가 나와서 어? 그런 짓을 하고도 지금 연봉 거죠. 3억을 받는 가서 아무 일 하는 것 없이 어? 비서 있고 고급 차량 주는 그런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그런 얘기하면 속이 터져가지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서 이 김대남이라는 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로 인해서 당정 갈등이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무슨 대통령입니까 자기가?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싸움 진원지가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라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들도 뭐 내용을 잘 아시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보수 우파가 괴멸되는 그런 상황이 오리라는 게 뭐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답답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